안녕하세요. 영양사 김태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팥밥 부추계란국, 돼지갈비찜 청경채무침, 배추김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당일 메뉴의 조리 과정과 다음날 식재료의 전처리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단체 급식 500인분, 쿠킹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찹쌀과 쌀을 1:3으로 섞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주세요. 팥을 씻어 삶아주세요. 씻은 살은 밥솥에 넣어 1시간 정도 불립니다. 다음 날 식재료인 두릅을 팩에서 분리해 다듬어주세요. 돼지갈비와 모든 육을 흐르는 물에 핏물을 제거합니다. 핏물을 제거한 돼지갈비는 깨끗하게 씻어 솥에 넣어 삶아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청경채를 데칩니다. 데친 청경채를 재빨리 건져
찬물에 여러 번 헹궈주세요. 국솥에 물을 붓고 육수망에 밴댕이 국물멸치, 청양고추 생강을 넣고
육수를 끓여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강황을 넣고 갈비를 삶아주세요. 갈비를 넣은 다음 소주를 부어 잡내를 제거합니다. 청경채는 물기를 제거합니다. 데친 모듬육을 소분하여 양념장을 넣고 끓여주세요. 양념장에 육수물을 붓고 끓여주세요.
데친 갈비는 찬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래도 아이고 한철 동안 들여서 찍었어. 작년에 이렇게 크게 했어. 너무 커. 너무 크고 맛있게 생겼다. 야들야들아. 대파를 통으로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부추를 썰어주세요. 큰 솥에 육수와 양념장을 부어주세요. 데친 갈비를 넣습니다. 양념장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뚜껑을 덮고 찜을 합니다. 계란을 깨 거품기로 풀어주세요.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양파를 넣습니다. 표고버섯을 갈비찜에 넣습니다. 배추김치를 썰어주세요. 배식시간 1시간 전에 물량을 조절하여 팥밥을 짓습니다.
갈비찜에 표고버섯을 넣습니다. 우려낸 육수망을 건져주세요. 갈비찜이 익으면 들기름을 넣습니다. 막판에 넣을게. 아니요, 원래 처음에는 그 막판에 들어가고요. 네. 대신에 들기름이 조금 들어가면 예, 돼지고 크게 누린내가 나요. 아, 누린내가 없어서요? 네. 구수한 맛이 더 강해가 돼요. 네. 통들깨를 갈아주세요. 갈비찜에 들기름을 넣어 풍미를 더합니다. 무침 그릇에 된장 고춧가루, 맛소금을 넣습니다. 골고루 섞어 혼합합니다. 들기름을 구워주세요.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청경채를 넣고 무칩니다. 그래, 햇속물 넣으면 양념만 많이 넣어도 맛있어. 하나 깔아서 이거 섞은 거 해놨어. 여기다 넣어, 여기다. 계란물에 부추를 넣습니다. 들깨가루요. 들깨가루를 넣어 무칩니다. 완성된 청경채 무침을 밭에 담아주세요. 맛있지? 네, 할게요. 색깔도 예뻐.
맞는 것 같아. 소금을 넣고 삶았기 때문에 소금을 넣고 삶았어요? 어. 그래야 비린내도 좀 빠지고 아, 소주하고 소금하고 강황가루 세 가지 강황가루가 육수가 끓으면 부추 계란물을 넣습니다. 계란이 익으면 건져 배식통에 담아주세요. 밥을 식판에 담습니다. 김치를 담아주세요. 완성된 갈비찜을 밭에 담아 모든 육과 섞어 배식합니다. 청경채무침을 담아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